자, 낚시하러 갑니다. 4시간에 달려왔어요.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물도 맑고 공기도 맑은 바로 충북 옥천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민물고기 65종 중에서도 굉장히 이쁘고 멋있는 바로 제가 쏘가리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실제로 굉장히 멋있기도 해서 관상어종으로도 많이 사육을 하고 육질도 맛있고 해서 많이들 식용으로 쓰기도 하는 바로 이 쏘가리인데요. 이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쏘가리를 제가 직접 자연에서 한번 낚시를 잡아다가 한번 많은 정보 보여드리고 한번 먹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기. 자, 여러분들 오늘 물도 굉장히 맑고 한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죠. 이게 낚시를 못하니까 오늘 보험 들려고 같이 온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첫째 낚시입니다. 오늘 그 브로랑 같이 이렇게 쏘가리를 네. 한번 잡으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얕들이 원척이 레어템이었고 잡힐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최선을 다해갖고 쏘가리 매운탕, 쏘가리 회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보통 야행성이니까 지금은 약간 뭐죠? 맛보기로 한번. 아, 캐스팅. 네. 뭐 별거 없어요. 이게 감았고. 감았다 폈다 감았다 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던집니다. 오. 갖다 찍고. 네네네. 총 치고. 오. 두어 번 쳐. 네. 그다음에 쭉 끄집어 당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 진짜 물고기 같은데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쭉 치고. 또 끄집어 당겨. 아, 오 진짜 쏘고겠다. 이제 쏘가리가 그 근처 있으면은 네네네. 아 이런 식으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팍 뒤집어져서 그냥 바로 공격해 버리는 게 열심히 하면 잡을 수 있어. 아 오늘 호발나게 해야겠네요. 자, 오늘 이제 쏘가리 잡기 위해서 루어 낚시 중에서 이제 웜이라는 걸 껴서 던졌다가 뺐다가 던졌다 뺐다. 유인을 해서 한번 잡아볼 겁니다. Nope. 잡은 거 아니야? 잡았네. 대박이다. 우리 둘이 먼저 잡아버렸구만. 자, 여러분 초보인데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쏘가리 한번 보자고. 아이고 캐스팅 완전 날카롭죠? 자, 쏘가리가 원래 야행성이어서 이렇게 낮에는 사실 좀 잡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간에 중점적으로 할 거고 9시에서 12시가 제일 많이 나온다 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수심이 2에서 3m, 깊어봐야 3.5m인데 여기서 이제 쏘가리가 이제 최대 57-8cm도 잡아본 기록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물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원투 낚시라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저희가 야간을 하기 앞서서 이제 쏘가리는 이제 루어로 많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딱 던져서 이렇게 미끼로 해가지고 잡는데 혹시나 몰라서 좀 대상어종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거를 하면은 장어 또는 메기도 나온다고요? 이걸로 미끼는 미꾸라지하고 지렁이를 쓸 거고 또 저녁에 아무래도 그 장어나 쏘가리 그런 것들이 야행성에서 네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같이 하면은 보험이죠, 보험. 혹시나 루어레스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시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거 괜찮으니까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야간이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4개 던져놨거든요. 4개 던져놨고 장어 또 잡힐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조사님께서 한 마리 또 잡아놨는데 아마 이게 대농갱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엄청 크네요. 이거 한 25cm 돼 보이는데 이거 맨손으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느러미를 이렇게 진동을 일으켜서 살을 파고 들어가서 찔리거든요. 아무튼 하나 잡았고. 와 여러분들 야간 되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여기 오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피레미랑 뭐 참모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데 동사리도 있고 우렁이도 돌아다니고 뭐 물달팽이, 다슬기 뭐 엄청 돌아다닙니다. 와 소고기네. 오늘 완전 그냥 캠핑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또 힐링을 해줘야 해요.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해. 와, 그냥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요건 또 미디엄이네. 와, 이 문유정어를 고기랑 굽는 거 처음인데? 저 삼각대 다이. 옳지. 좋아. 쏘가리를 잡으려면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루어. 이제 웜 미끼를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 거예요, 쏘가리가. 뭐야, 뭐야? 뭐 잡았다고? 어이! 다시 보러 갔다. 뭐야, 빠졌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낚시 유튜버가 되는 거야. 아, 사실 생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직접 잡는 겁니다, 여러분. 안 잡히는 거는 이제 좀 지루하죠? 제가 이제 딱 잡는 것만 찍을게요. 있어요? 왔어요. 오케이. 진짜로? 뭐냐 이거? 뭐예요? 소관이다. 오라라. 와.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한 50cm 이상까지 크잖아요. 거의 60cm까지도 커다랗게 자라는 육식어종인데, 이 친구가 이제 농어목의 껍질과의 민물고기입니다. 와, 입이 어마무시합니다. 오, 눈은 또 파랗네. 얘는 좀 쬐깐해서 그런지 이 표범분이라 하죠. 이게 조금 얘는 좀 얕긴 한데, 그래도 9시 되자마자 나왔어요. 9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어휴. 저도 한번 잡아봅시다. 이걸 잡으면 이제 투소가리 매운탕을 먹기로 해가지고, 사실 저녁 고기를 먹었지만 이따가 새벽 되면 또 배고플 거예요. 아니면 아침밥으로 먹어야 되는데, 어우, 돌에 걸릴 때마다 입질인 줄 알고 깜짝 놀란다. 어우. 아이고, 여러분, 여기 진거미새우가 있네요. 이게 강이나 하천에 이제 두드럭 진거미새우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얘는 좀 작아서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무튼 여기 진거미새우 찢게 달려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진짜 어렵네요. 이게 쏘가리가 입질이 없어요. 우선은 제가 한 100번은 넘게 캐스팅한 것 같거든요. 진짜 100번은 넘게 했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해서 밤새 하든지 아니면 새벽에 잠시 잤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차에서 잠깐 쉰다고 한 게 지금 거의 6시간을 잡으려는데요. 지금 새벽 6시 반인데 일어나셨네요? 저도 방금 일어났어요. 아, 목 잠겼다. 어제 밤에 저기 반대편에서는 쏘가리를 몇 마리 잡으시더라고요. 네 분이서 오셔가지고 진짜 그거 보면서 와,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서 지금 물고기 엄청 큰 게 튄다. 여러분, 차에서 잘 때는 이불 꼭 챙기세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경치가 확실히 이뻐요. 저기 고기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실망이 클 거고, 대자연이랑 내가 한 몸이 돼서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고. 그쵸.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다 먹을 수 없는데 밥이 또 만들어지고 있네요. 뭐예요? 뭐야, 김치찌개죠? 네. 와, 기가 막히다. 먹방하러 온 것 같다. 여러분,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낚시하러 온 건데,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건데, 와, 진짜 맛있어요. 두 번 말아 먹었어요, 여러분. 와우. 재능갱이, 메기, 별거 다 잡아버리는구만요. 진짜 큰 거 잡아오셨네요. 지금 보면은 이 친구 한 30 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기목의 메기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입니다. 자, 예전에 그 뉴스 봤더니 막 1m가 넘는 메기가 있을 정도로 성장이 좀 꽤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민물 어종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물치 봐도 더 많이 길어지는 그런 친구네요. 느낌이 좋다. 진짜 한 마리만 제발. 이게 제가 잡아야 좀 재밌고 경험을 쌓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으로 진짜 어렵네요. 아, 그래도 뭐 오늘 못 잡더라도 먹을 수 있어요. 쏘가리랑 메기메탕. 하하하. 먹으러 왔다. 자,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0번은 넘게 던졌는데 저는 못 잡고 있어요. 뭐 그래도 풍경 좋으니까. 그리고 오늘 만난 것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만족 중인데 그래도 뭐 쏘가리랑 메기는 뭐 대농갱이랑 해가지고 많이 보긴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재밌네요. 어휴, 여러분 죽었습니다. 지금 시즌이 안 맞아서 쏘가리가 안 나온대요. 한 마리 잡은 것도 기적이라는데. 자, 여러분들 어제 낚시로 좀 재미를 못 봐서 좀 재미 좀 보려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페트병 통발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뜹니다. 잘 안 되네. 자, 여러분들 재미 좀 한번 보려고. 야, 이게 좋다. 이게 통발 포인트다. 어우, 시원하다. 자, 저는 여기 나사를 찰게요.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들어가죠. 진짜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잡힙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제가 고프로 한번 설치해놔 볼게요. 또 무늬오징어 라면을 또 먹네요. 계속 먹는 것만 찍는 것 같아요. 무늬오징어 라면은 진짜 끝내줘 버려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안 드셔보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먹고 페트병 통발 수거하고 잡은 거 마무리해서 먹고. 자, 여러분들 오늘 어제 오후부터 새벽 그리고 점심까지 이렇게 낚시했는데 결국에 안 나와서 촬영한 거 다 날려먹었어요. 우선은 잡아놓은 건데 이건 또 초짜 형님이 잡으시고 여긴 같이 오셨던 조사님이 다른 분께서 잡으시고 메기도 잡았는데 와, 크죠? 저 우리나라 민물고기가 진짜 다양성도 있고 한데 전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쏘가리. 와, 이거 보세요. 무늬가요 정말 멋있죠. 약간 레오파드 표범 무늬 같은 그런 무늬를 이 쏘가리가 띄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데 자연에서는 5에서 6자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얘네 금지체장이 18cm인데 18cm는 넉넉히 넘고 20몇 cm는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사실 잡아서 먹어보려고 했었는데 다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못 잡은 이유 중 하나도 약간 시즌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또 나중에 한번 도전 잘해서 제가 직접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잘 가라. 오, 둘이 사이좋게 가네. 메기도 바로 보여드리겠네요. 이거 나들 메타 끝에서 와. 아빠 데려와. 잘 가.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페트병 통발 재미로 하는 건데 뭐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많이 잡았을지. 저죠. 아이고, 시골 출신이요. 내 거 겁내게 들어가. 뭐냐 잠깐. 아유, 안에 팔랑거리지 않네. 있긴 있어요. 제가 가서 꺼내 올게요. 자, 부루가 딱 들어갔습니다. 내 거 들어갔어. 시원해요, 시원해. 멋이 왔다 갔다 오는디. 오, 먹었다. 들더. 있다 있어. 아, 뭐야? 세 마리 있네. 세 마리. 여러분들 납자루 세 마리가 들어가 있네요. 뭐 제 거는 뭐 딱 봐도 많을 거예요. 페트병 통발로 많이 해봤거든요. 설마 내가 졌어? 이, 우와 대박이네. 아유, 그냥 안 살게요. 이야. 지는 세 마리 들어갔는데 부루 거는 허벌락이 들어가 버렸네. 아, 이거 PT 통발에서 지가 졌습니다. 방생 잘 가. 그냥 딱 이 재미예요. 딱 이 정도 원래. 잡아서 방생어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끼리 어디 나들이 갔을 때 통발이 없다 그럴 때 이게 PT 병으로 해서 이렇게 그 피레미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아유, 쓰레기 잘 챙겨가야 돼요. 쓰레기는 무조건이지. 아우, 재밌었다. 가시죠. Let's go. 자, 이제 복귀를 합니다. 엄청 깨끗하네요. 그래도 마무리 정리 싹 다 했어요.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50cm 이상까지
크잖아요. 60cm까지도 커다랗게 자라는 65조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용어 먹게